지난 7월 28일 한국기술센터에서 열린 산업기술 R&D 대전 서포터즈 발대식. 파란색 티셔츠를 입은 서포터즈들에게 위촉장이 전달됩니다. 최종 선발된 20명의 서포터즈들은 앞으로 산업기술 R&D 대전을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. 의원들과 함께 열심히 해서 이런 좋은 기회를 많은 사람들에게 열심히 알릴 수 있도록 친절하고 항상 웃는 모습으로 긍정적으로 참여할 계획입니다. 대한민국 산업기술 R&D 대전은 산업기술 연구개발 성과물들을 국민과 공유하기 위해 해마다 열리고 있습니다. 올해도 우수 성과 전시회와 4차 산업혁명 기술 체험 등 산업기술 한마당이 펼쳐질 예정입니다. 평소 국민들이 접하지 못했던 R&D를 소개하는 행사인 만큼 이를 알리기 위한 서포터즈의 역할도 중요합니다. R&D의 결과물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더 이해를 하고 그 과정에서 공감대를 형성하는 일이 앞으로 더 중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런 차원에서 우리 R&D 서포터즈들이 이런 행사의 취지를 일반인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서포터즈는 고등학생부터 일반인까지 다양한 연령층으로 구성됐습니다. 최연소 서포터즈인 김봉석 군 역시 우리나라 R&D 성과들을 널리 전파하겠다는 각오가 다부집니다. 온라인이나 SNS 활동 등을 통해서 알릴 예정이고요. 그리고 저희 학교가 이런 관심이 많기 때문에 저희 학교 선후배나 선생님들에게도 홍보를 해서 더 넓히는 기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. 서포터즈들은 앞으로 약 4개월 동안 우수 R&D 기업을 취재하는 등 산업기술 R&D 대전 홍보 활동에 나섭니다. 한편 올해 대한민국 산업기술 R&D 대전은 11월 16일부터 18일까지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. 아름다운 파이팅! 채널 I 산업뉴스 2000